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2022년도 이민년 올 한해도 저물고 이제 희망찬 새해인 개면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 대내의 경제 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전국적으로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쌀 판매가 어려울 때 우리 이천의 희망인 김경희 시장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셨고 우리 1500 몇십 명의 조합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셔서 쌀 판매 위기를 극복해내고 어제 결산을 해보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결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면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번에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농사짓기 편하고 농산물 잘 판매해드리고 더불어서 지역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대월농협의 달라지는 살림살이는 간략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요. 첫째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한 미곡 처리장의 건전 경영을 이루고자 농콩 재배를 상당히 저희가 권장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콩 재배를 희망하시는 농가에게는 건담에 주로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도구도 저희가 무상으로 다 쳐드릴 것이고 중앙으로부터 수령 1월 4일날 예정인 7,500만원의 자금을 전부 다 투입해서 각종 농콩에 필요한 전용 비료, 영양제, 또 방제 등등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한기에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것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건의해서 1월 4일쯤에 박스비가 2,5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자부담을 좀 부담해서 3,000만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농교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 관내에 명품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특산품도 우리가 육성하고 많은 도시민이 찾아오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팜스테이 마을 지원비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 농업의 발전과 우리 지역 농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 농업인 4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발대식도 있었고요.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은 물론이고 팜스테이 등등을 많은 견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영농 기술의 전파 내지는 아주 그 여러분과 함께 미래 농업을 육성할 인재를 키워나가려는 그러한 예산도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자 심고 콩 심는 이모작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가 얀마 콩 콤바인도 내년도에는 한 대가 추가로 또 들어올 것이고요. 또 고령화 시대에 농작을 편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감자 파종기 비닐 멀칭과 동시에 파종이 되는 기계도 두 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여러가지 각종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려는 예산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빌면서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또 대내적인 경제여건이 최악을 달리고 있고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이 1%대를 맴돈다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 위기일수록 전이용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농협을 사랑해주시고 경제사회적 약체인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은 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한 농촌과 농사짓는 걱정 없고 어르신들이 지팡이만 들고 다니면 물꽃만 보면 되는 그런 편농을 이루고 또 농산물 완벽히 잘 팔아줘서 농가소득 이루고 감자 심고 콩 심는 이모작을 통해서 획기적인 새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전 조합원 및 지역사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농협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혹한기에도 하나로마트 이동 판매 차량은 끊임없이 교통 불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생활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풍년 농사가 되시기를 빌면서 올해 건전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육묘장 지금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육묘장이 공사가 완공되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5월 14일 15일경에는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물론이고 우리 100년의 앞을 내다보는 정말로 미래 농업 발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신사동권역에 2,000평에서 3,000평 부지를 과감하게 매입하고 신지점도 설치하고 로컬푸드 300평도 설치하고 2층에는 쇠고기 판매장도 설치하고 커피숍, 전기충전소 등등을 갖추어서 명실공히 5천억 예수금 시대를 반드시 열어서 교육지원 사업비의 실익지원을 탄탄하게 하는 100년 농업의 미래를 부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대월농협은 교육지원 사업비가요 내년도에 11억 2,500만 원가량이 잡혀있는데요. 이 금액은 10개 농협의 견조와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 1,549명 대비 72만 6천 원꼴로 잡혀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여러분 실익지원을 많이 강화해드리겠자. 또한 비료도 다른 농협과 비교해서 요소나 복합비료가 2-3천 원이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기에 우리는 만족치 않고 더욱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